2차 전지 부품 기업 이닉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닉스는 이날 공모가 14,000원보다 165% 오른 37,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이닉스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증거금으로 10조 4,863억 원을 모았습니다. 한편 오늘 하나금융 23호 스펙과 스펙 합병 상장한 레이저옵텍은 공모가 대비 29.88% 내린 17,250원에 마감했습니다.